당근! 대중들의 사랑에 힘입어 오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들. 여기 또 하나의 레전드가 있다. 2002년 7월 29일에 출발해 7302일의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전설의 그 이름. 바로 붕어낚시 월척특급이다. 어찌 보면 최초의 매물낚시 낚시방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물낚시 프로그램의 시작. 월척특급이 케이블 사상 가장 최장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낚시 전문 채널 FTV의 탄생과 함께 수많은 낚시 팬들을 신선한 충격에 빠뜨렸던 붕어낚시 월척특급. 1년에 한 마리 만나기도 어려운 월척을 낚는 낚시를 하면 과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매스컴 자체가 없었거든요. 대물낚시에 대한 호기심이나 뭐 그런 걸 자극할 뿐 아니라 또 답을 내주는 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TV 최장수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물론 초대 출연자인 송기섭을 비롯해 다수의 스타 낚시인들을 탄생시키며 대물낚시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 낚시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좀 쫄깃쫄깃하다 그래야 될까요? 묵묵하게 조과를 떠나서 채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매회 낚시 덕후라면 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의 진화가 꾸준히 있어 왔다라는 거지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월척 붕어에 도전하는 과정을 가장 리얼하게 담아낸 감동의 드라마. 우리나라 대물낚시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있는 붕어낚시 월척 특급. 그 기록적인 여정을 되돌아본다.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천만 명.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장르는 민물낚시다. 어느덧 민물낚시가 하나의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된 요즘.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낚시대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에서 제1회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낚시협회 이사님들과 함께 선수로 참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응원차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붕어낚시 월척특급을 진행하고 있는 김세영. 새우나 참붕어 같은 생미끼를 고집하는 그는 방송을 통해 토종터를 위주로 찾아가 도전적인 낚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월척특급의 팬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 오랜 시간 이어져온 붕어낚시 월척특급의 명성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월척특급을 진행하면서 주변 분들의 반응은 뭐 역시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겠죠. 월척특급을 진행하기 전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었던 분들이 한두 분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세영이 처음 붕어낚시 월척특급 진행을 맡았을 때 나이도 어린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붕어낚시 월척특급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김세영은 열정적으로 도전했고 붕어낚시의 진심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녀석을 낚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김세영에게 붕어낚시 월척특급은 대물낚시의 길을 처음 열어준 스승. 약 20년 전 붕어낚시 월척특급을 본 후 대물낚시에 푹 빠져 프로낚시인의 길을 걷게 된 것. 이른바 월척특급 키즈다. 아마 19년 정도 전에 송기섭 선생님이 진행하셨을 때 처음 월척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생미끼를 사용해서 붕어를 낚아내는 그런 모습들,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붕어낚시 월척특급 시청자 여러분, 실제로 붕어낚시 월척특급은
2002년 방송 당시 우리나라 낚시계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물낚시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70-80년대에는 낚싯대를 펴놓고 그저 마리수를 노리는 낚시가 줄을 이뤘고 90년대에 들어선 후에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월척 붕어만 표적으로 하는 낚시가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극소수의 이야기일 뿐 대물 낚시는 이룰 수 없는 머나먼 꿈 같은 것이었다. 낚시 춘추가 창간했던 70년대 기사들을 보면 월척이라는 게 뭐 평생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한 그런 대단히 그 큰 붕어로 인식이 되었었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월척이라는 게 쉽게 낚이는 고기가 아니었어요. 낚시를 갈 때마다 월척을 잡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힘든 미션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7지, 8지 붕어도 뭐 몇 마리 못 잡고 돌아올 상황이 많은데 월척을 타겟으로 붕어 중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런 게 처음에는 약간 무모하게 비춰졌을 수도 있겠다. 잡지 표지를 통해서나마 간간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월척 붕어. 1년 365일을 낚시터에 있어도 겨우 한 마리 낚을 수 있을까 말까 했는데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이 바로 그 대물붕어를 낚는 과정을 담아 매주 한 편씩 방송하겠다고 나선 것. 무모해 보였지만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도전이었다.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의 태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낚시 전문 방송 채널 FTV와 그 궤를 같이 한다. 2002년 첫걸음을 뗀 FTV는 지금까지 20년간 낚시라는 외길에서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는데 3사 지상파 채널이 시청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방송 시장을 주름잡고 있을 때 오로지 낚시 콘텐츠 하나로 승부수를 띄운 곳이다. FTV가 그 처음 개국했을 때 2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SNS나 유튜브, 뭐 OTT 이런 채널들이 이제 없을 시대였습니다. 그 지상파가 그 보여주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지상파 텔레비전 시대였거든요. 이제는 특정 다수의 특정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런 어떤 특정 전문 채널이 좀 더 이제 사랑받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낚시라는 소재 하나만을 고집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온 FTV. 민물과 바다, 루어 낚시뿐 아니라 캠핑까지. 낚시 장르를 보다 세분화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인기 프로그램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정말 진심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환경이 아주 좋았던 거 아닌데 현장 가서 직접 낚시인들 만나면서 뚝심으로 전문성을 키워왔다는 거죠. 그리고 뭐 드라마를 낚시를 주제로 한다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뭐 시트콤이니 뭐니 다양한 거 다 하셨죠. 말 그대로 진짜 낚시에 진심이셨던 것들. 그게 다 좋은 성과로 나왔던 것 같고. 다소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보겠다는 투지 하나로 출발한 프로그램. 그 중심에는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의 생생한 역사를 함께 읽어온 한 사람. 바로 송기섭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송기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붕어 낚시 월척 특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역시 가장 존경하는 분 송기섭 선생님. 송기섭 선생님은 제가 이 대물낚시를 입문하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송기섭 선배님 지금도 많이 활동하시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전통 낚시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 정통이 아니라 우리 붕어의
모든 옛날부터 그 기법 이어졌던 진짜 전통 낚시를 하시는 분 같고. 송기섭 선생님께서 뭐 낚시를 처음부터 좀 오래 보여주셨고 워낙 차분하게 잘 하셔가지고 일단 그 역량이 저한테는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낚시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송기섭은 자타공인 대물낚시의 장인이라 불리는 인물로 붕어낚시 월척특급의 초대 출연자이기도 하다. 그는 어떻게 붕어낚시 월척특급과 첫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걸까? 월척을 꿈을 쉽게 이루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 그 담당 PD하고 월척만 낚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월척특급과 인연을 맺은 겁니다. 붕어낚시 월척특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새우하고 참붕어만 했던 회원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붕어낚시 월척특급의 첫 출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송기섭의 승부수 때문이었다.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 출조해서 한 번은 꼭 월척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이 확실하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송기섭이 3회 안에 월척붕어를 낚아내겠다는 약속을 하며 3개월 시한부 방송으로 출발한 붕어낚시 월척특급.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의구심도 잠시. 붕어낚시 월척특급은 첫 방송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여기는 명암 학파지입니다. 지난주에도 학파지에 와서 월척에 도전했습니다만 그때는 실패를 했었는데. 해박한 낚시 지식을 가진 송기섭은 붕어 낚시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부터 채비, 미끼 사용법까지 세세히 설명하며 정통 대물 낚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우 입질은 깐죽거리는 것이 한두 번 나타나는 때가 많고 그리고 예신 이후에 서서히 올라오면은 자 지금 예신하고 있습니다. 찌 올라오고 있어요. 잘 잡아요. 쭉쭉 더더더더더더 자자 옳지 옳지. 3회 때 대세야 비로소 이제 월척을 보여줬었는데 폭발적이었죠. 반응이 월척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거를 만나고자 추구하는 그 진솔한 낚시 모습, 그리고 낚아낼 것 같다 하는 그 아슬아슬한 기다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10시 25분 예상했던 대로 이제 물 빼는 거 안정되고 오늘 수온이 일찍 떨어져 줘가지고 다행히 지금 후반에 안 가고 첫 입질 받아서 한 마리 걸어냈어요. 약속대로 방송 3회차 만에 월척 붕어를 낚아내는 데 성공하며 그야말로 정통 민물낚시 프로그램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송기섭과 함께 붕어낚시 월척 특급 초창기의 인기를 견인한 또 한 사람이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어나기 이창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척 특급 이창수입니다. 수초 대물낚시의 명인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한 이창수. 붕어낚시 월척특급 초창기 멤버로 합류해 수초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하는가 하면 대물 붕어낚시의 효과가 뛰어난 미끼들도 다양하게 소개했다. 좀 덜 삼긴 상태에서 좀 딱딱한 그 맛이 난다면은 밑밥의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흰 속살이 35cm급 이상
대물급에 속하는 붕어들이 입질하는 그 빈도를 보면 아주 무겁습니다. 단순히 설명만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전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던 이창수. 대휨새, 손놀림 그 모두가 월척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동작이다. 어디 그뿐인가? 표정, 숨소리까지 모두 월척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광경인 것이다. 방송이 끝나면 그 TV 화면에 그 제 전화번호가 나갔다고. 정말 우리 가게에 전화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전화를 내가 받고, 또 그 장소 공개, 그 낚시 방법, 기법,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때 아마 우리나라 대물 낚시의 그 이 발전이, 그게 그 어떤 그 선두 주자, 이 월척 특급이 선두 주자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해보네요. 당시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을 향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지금도 체감할 수 있다. FTV에서 그동안 방송했던 영상들을 되살려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많은 히트작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붕어 낚시 월척 특급. 애청자들의 관심과 응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낚시 장르가 존재하고 보다 액티브한 낚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이 긴 생명력으로 20년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대물 낚시란 본래 자연을 배경으로 펼치는 하룻밤 승부.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은 바로 그 컨셉에 맞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낚시 장소를 찾아다니며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특히 붕어 낚시는 어떤 포인트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조과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각각의 출연자들이 포인트를 선정할 때 어떤 요건을 고려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좋은 낚시 길잡이가 되었고, 시청자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포인트들을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을 대리 만족시킬 수 있었다.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의 두 번째 매력은 다름 아닌 찌보는 맛. 캄캄한 밤, 수면 위에 떠있는 찌의 불빛은 대물 낚시인들의 로망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이 바로 그 수면 위에 깜빡이는 불빛을 오롯이 담아 가슴 졸이는 긴장감을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한 것이다. 어떤 월척 특급의 어떤 이제 매력은 찌 맛을 보여준다는 것, 찌에 어떤 애신이 오고 본신이 오는 그 느낌에 그냥 집에 앉아서 시청을 하면서도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할 정도로. 언제 찌가 올라올 때인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에서 똑같이 이제 그 찌를 응시를 계속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시청자가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의 가장 큰 매력은 일반 낚시꾼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대물 붕어 찌울림의 순간을 리얼하게 담아냈다는 것이다. 중후한 찌울림의 끝.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대물급 붕어를 다수 낚아낸 출연자들. 붕어 낚시 월척 특급에서 4자 붕어 이상의 최대어를 낚은 기록들은 생생한 화면으로 남아있다. 한 43살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놈이요. 이렇게 애를 태워오네. 성공. 4자.
붕어, 틀림없는 붕어. 특히 이광희가 최대어 기록을 세운 그 순간의 짜릿함은 지금까지도 생생한데. 우와. 와. 초대형 사고 친다, 초대형 사고. 우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월척특급 출연자분들 중에서 최대어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나 다 월척특급에 와서 제가 낚은 것보다 더 큰 거를 낚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질 않습니다. 으쌰. 여름철에 진짜 재밌는 낚시죠. 오름수위 낚시를 하기 위해서 육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투선수 출신답게 그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침없는 낚시를 구사해온 이광희. 그는 최대어 기록뿐 아니라 단 한 편의 방송에서 13마리의 마리수 월척을 낚아내는 기적을 일구기도 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여기서 기회라는 게요. 저는 월척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낚시에서 정말 중요한 월척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인생에서의 기회라는 게 기다리는 걸 때로는 한 방의 재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척 특급은 바로 이런 또 기다림 속에서 오는 한 방의 재미,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월척이라는 일생일대의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대물낚시. 특히 자연 속 붕어의 생태를 따라가야 하는 대물낚시의 특성상 날씨를 비롯해 수많은 변수와 복병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붕어낚시 월척특급 출연자들의 숙명. 1년 4계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마리의 월척 붕어를 낚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의 위험천만한 순간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겨울 밤낚시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또 장비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침낭에 의자에 놓고 겨울에 추우니까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크를 잠그고 눈만 내놓고 찌를 바라보는 낚시를 눈 속에서 했는데 어쩌다가 살짝 졸았던 것 같아요. 침낭에 들어간 채로 굴렀어요. 언덕 아래로. 밑에는 살얼음이 약간 있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충청도 서산 천수만. 천수만에 이제 매주콩 낚시로 도전을 했는데 밤낚시 촬영을 하면서 조명을 탁 켜는 순간 어디선가 그렇게 그 날파리라고는 그 생각이 안 들고 하루살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완전히 그 진주만 공석. 아, 그거는 그것보다 더 심한 그 공석. 완전히 그 앞이 안 보일 정도. 그런 공석을 받으면서 결국 촬영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낙근임으로 조금 담고 온 기름. 그런 기억도 있네요. 평소에서도 저는 내 주위를 풀을 다 깔끔하게 깎고 또 소독도 하고 그러고 낚시를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으로 야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진해에 한번 물려서 상당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기록적인 폭설과 전국을 강타한 태풍 모든 것을 휩쓸고 갈 정도의 위력을 보인 폭우와 드센 강풍까지 거대한 자연의 힘을 극복해 나가며 매회 새로운 도전기를 써온 붕어낚시 월척특급은 그 자체로 각본 없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낚시를 단순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밤이면 밤인 대로, 낮이면 낮인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또 뭐 월척이 잡히면 잡히는 대로,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매회 낚시 덕후라면 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은 당대 최고의 낚시인으로 인정받은 송기섭, 이창수의 뒤를 이어
오이대 이상의 장대와 떡밥으로도 대물붕어를 낚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김진우, 소탈하고 우직한 낚시를 보여준 나광진, 여성 낚시인의 카리스마 엄소진, 30대의 젊은 나이에 월척특급에 합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낚시를 보여준 김태우, 야생의 미를 보여준 배성규, 장방낚시의 진수 박남수, 세련되고 정돈된 대물낚시를 보여준 임현식,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간낚시의 창시자 서찬수까지 각기 다른 지역 출신의 낚시 명인들이 대를 이어 출연, 대물낚시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였다. 일단 그 초대 출연자인 송기섭 선생께서 이제 기틀을 이제 잘 잡아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출연자들이 그냥 뭐 보통 낚시인들이 아니라 당대의 그 이렇게 고수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출연을 계속 하면서 이월 척덕급은 붕어 낚시 쪽에서는 최고의 고수들이 출연하는 방송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혔던 게 아무래도 이제 월척특급이 이렇게 계속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붕어 낚시 월척특급의 나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붕어 낚시 월척특급이 낳은 최고의 스타로 손꼽히는 인물이자 가장 오랜 시간 붕어 낚시 월척특급의 진행자로 활약했던 나광진. 30대 초반 월척특급과 함께 시작을 해서 벌써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월척특급 20 그리고 저의 젊음 함께 정말로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친근한 인상과 위트 넘치는 말솜씨, 그리고 조과에 연연하지 않고 꿋꿋이 대물낚시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광진. 그 어떤 출연자보다 낚시에 진심이었던 나광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광진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따로 있다. 15년을 해왔던 출연자 중에 한 명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꽝조사. 붕어를 못 낚아내는 출연자 중에 어찌 보면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붕어 낚시 월척특급의 팬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나광진의 빈작을 꼽았는데, 안타까우면서 가장 좋아했던 분이 나광진 씨거든요. 반은 꽝이에요. 근데 그 낚시하시는 거나 이 열정은 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니까. 그 나광진 선생님의 낚시가 저는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워낙 이제 뭐 물론 낚시도 잘 하시기도 하지만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피계를 대면 방송할 때마다 이제 고기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시는데 유달리 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 기억에는 나광진 선생님이 좀 기억이 좀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룻밤 조항에 연연하기보다 낚시하는 순간순간을 즐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소탈하게 받아들이는 나광진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가능하면은 생미끼를 이용을 해서 하는 낚시를 구사했었고, 누가 뭐라 해도 계속 그 낚시 기법만을 고집을 해서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외고집이죠. 그렇다 보니까 별명이 또 꽝조사라는 별명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항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낚시, 고집스러운 낚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분들께서 특히나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물붕어를 낚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붕어를 낚는 과정을
오롯이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 붕어낚시 월척특급. 시청자들 역시 그 과정에 공감하며 월척 조항보단 월척 붕어를 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기에 붕어낚시 월척특급의 생명력 또한 길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습니다. 낚시 방송이 꽝이 없는 방송은 잘못된 방송이라고 봐요. 꽝이 있어야지 진실된 방송입니다. 그래서 비록 월척특급이 꽝은 많지만 실전이죠. 실전과 실화의 바탕으로 그 방송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명맥을 20년간 이어올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초심 그대로 리얼리티 방송의 맥을 지켜오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첫 촬영을 갔을 때 수몰나무 밑에 딱 붙여놨는 지가 예신이 들어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이트를 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켜는 바람에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수몰나무에 붕어가 감겼습니다. 방송 낚시가 힘들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룻밤을 이렇게 꼬박 새면서 촬영을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멋진 그 그림을 담으려고 그 뭐 물론 그 PD의 열정이겠죠. 그렇게 하다가 의자에 앉은 채로 카메라를 든 채로 PD가 물에 빠져버렸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그 마치 영화의 그 터미네이터 그 장면처럼 카메라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하룻밤을 너무 어렵게 촬영했는데 이 몽땅 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게 참 울지도 못하는 그 추억의 한 장면.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장에서 부딪혀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보다 더욱 극복하기 어려웠던 장벽이 따로 있었다는데. 제가 처음 그 월척특급 출연했을 때 뭐 좀 긴대를 이렇게 좀 막 오이대 같은 거를 앉아서 이렇게 앞치기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아, 저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특히 전라도 쪽으로 촬영을 가면 낚싯대를 들어보자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공대에서 오호대까지 쫙 펴놓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저렇게 하려면 니를 던지지 뭐 하려고 저 답답하게 대낚시하고 저래 길게 쓰고 힘들게 하고 앉아있냐. 어렵게 지켜온 리얼리티에 대한 의심. 그리고 촬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 요건을 극복하기 위해 낚시 장비를 다양하게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을 통해 다대 편성과 장대 낚시 기법 등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큰 유행을 일으키며 대물 낚시 장비와 채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대물 낚시 장르라는 것이 태동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일반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보면 태동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고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월척특급 프로그램의 그 입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45도 공법으로 낚싯대를 가장 가늘고 가벼운 낚싯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욕망인데 그 낚싯대를 개발하고 나서 월척특급에 방송한 이후에 뭐 낚싯대 경질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 방송을 인해 가지고 많이 인지도가 상승된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낚싯대를 다대 편성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는 뭐 다섯 대를 펼 수 있는 공간에 열 대를 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이 가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과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많은 낚싯대를 소비자들이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좀 모험 삼아
시도를 하게 된 게 어차피 낚시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칸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이제 0.2 칸 단위로 개발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김태우의 경우 대물 붕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쫓아가는 전투 낚시로 다양한 장비들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대물 낚시가 더 이상 어른들의 고루한 취미가 아닌 젊은 세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곧 대물 낚시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바지장은 필수였죠. 낫하고 수초 제거기 늘 갖고 들어가서 뭐 물속 정리하고 수초 제거하고 물속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 물속 상황을 알잖아요. 바닥 상황을 그거만큼 좋은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하는 낚시보다는 그냥 막 전투 낚시죠. 되게 심하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 저보고 전투 낚시 하는 김태우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장비의 변천사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로 밤 낚시 특히 겨울 낚시 같은 경우는 장비가 난방 장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추위 그리고 옷만 두껍게 입고 추위와 싸우면서 낚시를 했었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위와 그리고 모기와 싸우면서 정말로 너무 더우면은 카메라 앵글 밖에서 옷을 벗어가면서 저수지에 물을 끼얹어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름에는 정말로 선풍기도 가지고 다니고 겨울에는 또 보일러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낚시 장비의 변천사도 많이 발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낚시 문화, 낚시 사업도, 낚시 산업도 많이 발전을 가지고 온 게 또 사실입니다. 낚시 장비의 발달과 유행을 통해서 대물 낚시 산업의 부흥기를 이끌어낸 붕어 낚시 월척특급. 대중들에게 낚시 고수가 아니어도 누구나 월척 붕어에 도전할 수 있고 또 낚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준 결과다. 그렇게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은 한갓 꿈처럼 느껴지던 대물 낚시를 생활 스포츠로 각인시키며 대물 낚시 문화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었다.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낚시의 명인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낚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식 전달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에 얽힌 철학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게 괜히 방송에서 그 노출이 많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그 문화의 장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월척 특급은 참 대단한 프로죠. 그게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의 또 다른 진행자 이방원을 찾아온 곳 경기도 이천이다. 출조 준비로 바쁜 시간 빠뜨리지 않고 꼭 하는 일이 있다. 시간 날 때마다 예전에 월척특급 방송을 한 번씩 다시 이제 보게 되거든요. 먼저 선대에서 진행했던 월척특급의 흐름과 그 취지를 저 또한 지금에 와서 월척특급의 원래 본질을 이어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아, 이런 취지를 가지고 월척특급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구나. 대물낚시 전문 프로인 붕어낚시 월척 특급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이방원. 낚시 장비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정통 대물낚시의 순수함을 잃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현 시대의 낚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낚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매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신경 쓰는 부분은 팬들과의 소통. 최근에는 라이브 방송을 적극 활용해 틈틈이 팬들과 만나고 있다. 아, 목캠디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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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에서는 보통은요. 궁금해하셨던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그냥 뭐 일상생활 시청자가 갖고 있는 고충을 저한테 이제 얘기하실 때는 또 이제 공감해 드리는 어떤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소통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의 전통은 지켜가되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
방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대물낚시를 즐기는 사람들과 실시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쓰고 있는 대물찌 있죠? 내가 쓰고 있는 낚시찌에 대한 TikTok들이요. 붕어낚시 월척특급이 대물낚시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바로 팬덤이다. 붕어낚시 월척특급 방송이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송기섭을 비롯한 각 출연자들의 팬클럽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월척특급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겠지만 제 이름으로 된 팬클럽이 생겼었고, 낚시인 최초의 팬클럽이라 그래서 그거는 낚시 잡지나 이런 것 뿐이 아니고 일반 신문에서도 그 기사로 다룰 정도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75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가끔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전에 자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월척특급을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주고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낚시를 가서 낙왕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추억이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 혼자 되셔서 방송을 월척특급을 혼자 보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방송이 끝나고 방송 잘 봤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랫동안 계속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해주셨던 할머니입니다. 75세가 되셨던 할머니인데 야 월척특급이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도 그 안에 심어줬고 또 만들어진 기억도 있구나 하는 20년을 한결같이 붕어낚시 월척특급과 함께해온 팬들 송기섭뿐만 아니라 각 출연진들마다 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물낚시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팬덤이 소중한 이유. 붕어낚시 월척특급이 걸어온 길을 함께 추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연자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낚시를 계속하고 그 힘든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어떤 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낚시를 꿋꿋하게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했으면 좋겠고 그냥 출연진들 역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한테 즐거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쭉 이어간다는 건 요새 그렇게 말 많은 뭐 세대 간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에서도 중간에 꽤 괜찮은 매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향후로도 우리 월척특급 계속 나가면서 이 낚시인분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뭐 표현이 앞뒤는 좀 안 맞지만 월척특급 퀴즈들이 계속 생성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전체를 틀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했다 하면은 월척특급 프로그램을 기획 단계부터 해서 정착 단계까지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월척특급과 같이 같은 생각으로 낚시 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 같죠. 내 삶의 모든 게 다 내 뿐만 돼 있고 그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 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월척특급을 출연하면서 나에게 온 그 행복은 너무나도 크고 많았습니다. 제 청춘이죠. 제 청춘을 다 붕어에다 바쳤으니까. 낚시를 제2의 인생으로 만들어준 프로그램이다. 나에게 월척특급이란 인생이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월척특급이란 그냥 휴식입니다. 휴식. 저에게 월척특급이란 끝없는 도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월척특급을 잘 이끌어주신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0주년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먼저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냥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붕어낚시 월척특급에 진심인 이들이 있는 한
케이블 TV 최장수 프로그램의 명성을 지닌 붕어낚시 월척특급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낚시로서 앞으로 월척특급도 묵묵하게 계속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면서 낚시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월척특급 20주년을 굉장히 축하드리고 앞으로 30주년, 40주년 늘 가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낚시인과 함께한 월척특급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는 특급을 넘어서 KTX 우주선 타고 30주년, 40주년, 100주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월척특급도 그 붕어낚시와 더불어서 뭐 30년, 40년, 그 뭐 전국 노래자랑을 뛰어넘는 그런 장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년 잘 달려오셨고요. 20년을 끌어온 관록, 패기, 열정 이걸로 향후에 100년 한번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